こんにちは、僕たちは韓国人バンドピアヌチです。今日一緒に勉強したいと思った曲はホテイバイセンのバンビーナー。ユッホー。一緒に勉強したいと思った方は登録といいねとアラーム設定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基本的な説明です。名前はホテイ智康です。活動は1981年からしました。レーブルは日本はバージンミュージックとイギリスはスパインパームレコーズです。事務所はタダミュージックです。この曲は1999年に発売された曲でTBS系カウントダウン TV 4月のオープニングテーマでございます。この曲が発売された当時、ホテイさんはロデオロックなサウンドの曲が仕上がったとコメントをしました。現在、ホテイさんはアーティスト活動40周年のツアー中なんですけど、このツアーの同じメンバー、同じアレンジでこの曲を披露しました。The First Take の撮影に関して、ホテイさんがいつものライブでも演奏する曲で、心で踊れる気持ちで演奏する曲だとコメントしました。それで皆さんも踊りたい気持ちで見てほしいです。では、いきまーす！포스 작년 뒷모습에서 이미 40년의 포스가 이번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홈백과 앞둔 나오신다고. 와 렛츠고 하는 목소리도 너무 멋있어. 오 이런 기타 또는 이제 약간 중후한 분이 치셔야 요새 기타리스트 분도 물론 잘 치시겠지만 이렇게 맛은 안 나오겠죠. 그치 중후한 맛은. 노래도 그래요 약간. 렛츠고 뭐 아니 아까 무슨 코코로로 춤을 춘다고. 아니야 이건 춤춰야 돼.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진짜 들리면 바로 와 진짜 딱 노래하는데 저 목소리가 왠지 저 그 얼굴이랑 목소리가 너무 매치가 돼서 너무 매치가 됐어. 저 머리 리젠트 스타일도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저거 그냥 원래 뮤직비디오에서도 저 리젠트를 하셨더라고요. 여전하셔 진짜. 아 너무 신나. 와 대박이다 진짜. 아 지금 저 정도면 젊었을 때 어느 정도셨던가? 젊었을 때는 막 다리 막 이만큼 벌려주고 막 이렇게 찢어주고. 진짜 멋있어. 스텝 밟으면서. 녹아들어 있지 약간. 이런 거는 진짜 중후한 맛이 있어야 돼. 진짜로. 다리로 계속 박자타시는데 하나도 안 촌스럽다. 진짜 멋있지 그냥. 오히려 우리가 하면 촌스러울 것 같아. 이 맛을 못 내지. 그래서 요새 레트로가 유행하니까 이렇게 레트로한 걸 진짜 제대로 잘 살려서 하면 오히려 약간 세련된 것 같아. 트렌디한 것 같고 잘 살리면 돼. 와 기타 소리. 진짜 춤추면서 하신다. 그니까. 와 정말 와밖에 안 나온다. 진짜. 와. 야호. 진짜 맥주 하나 들고 춤추면서 들어오는 거. 그냥 같이 막 춤추면서. 이런 거 페스티벌에서 하면 진짜 다 뛰어다니겠다. 그치. 난리 나겠다. 다 맥주 하나씩 들고 그냥 막 이렇게 팔짱 끼고 이러면서 돌아야 될 것 같아. 솔로도 엄청 길어. 자유형은 이게 바로 자유형이지. 딱 보자마자 저 형이 술 먹으러 가면 같이 가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딱 들었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이게 정말 세세하게 엄청 어려워요. 뉘앙스를 못 살리는 거잖아. 왜 그런 거 있잖아. 젊으면 스킬이 좀 좋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사운드랑 이 감성을 더 채워진다고 하는데 이제 이분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오! 약간 구성도 되게 알차요. 그러니까 이렇게 버리는 구성 없이. 사실 이게 진짜 긴 곡인데 전혀 길게 안 돼. 계속 신나서 이러다 보면 끝나. 진짜 구성 잘 짜인 곡의 특성이거든요. 길어도 길게 안 느껴지는 거. 지금 투어에서도 이 구성으로 한다는 이 멤버 너무 재밌겠다. 라이브로 들으면 진짜 재밌겠다. 어머. 여기 또 되게 재즈한 보너스로 가는 게 너무 좋아. 잠깐 이때 밤비나가 나와서 막 춤춰야 될 것 같아. 예. 약간 막 이러면서 약간 춤을 춰야 될 것 같은 느낌 있잖아. 막. 다시 돌아오는 거야. 아 신나 진짜. 우와. 아 저래서 로데오인가? 아, 로데오라니까. 말 타고 달리는 진짜 달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러고 보니까 세션 하시는 분들도 다 약간 레트로하게 입으셨네요. 와 진짜 사스가 스바라시 데스요. 맞아. 펑키 소노 지타이. 僕イントロでなんかこれを弾く少し弾いたんですけど、いやこういうニュアンスは活かせないなとちょっと思ってて、ギターを弾くんだったらこれに集中してなんかできないんですけど、弾いて歌って踊って。 そう確かになんかこれはスキルでカバーがなんかできててもめちゃくちゃ楽しいなこうソウルが入ってないとできない曲みたいです。40年経ったらそんな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本当に先輩先輩先輩先輩先輩です。本当にバンビーナバンビーナI love youめちゃ진짜훅훅을제대로짜셨다. 가자! 와. 아우. 와. 진짜 어떡하지? 와. 진짜 무슨. 아, 저 여유. 아, 저렇게 딱딱 맞추면서 여유를 갖지. 노래까지 부르는 거. 땡큐! 이러고 끝내야 될 것 같아. 땡큐 하셨어요. 마지막에 팔 아파하시는 게 와 진짜야 진짜. 이건 진짜 와 너무 재밌어. 僕はあのキルミルっていう映画のサントラで初めて知るきっかけになったんですけど、その後になんかいろいろの曲があるじゃないですか。まあそういう曲もあるし、他の演奏曲もあるし、その前のバンドのプロジェクトチームの曲もあるんですけど、ベースでブルース系を元にしてどんどん他の曲とかジャンルを混ぜても絶対に布袋さんの色が出る。そのぐらい一つのジャンルになっ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 僕あんまりビール飲まないんだけど、この曲聴いたらビール飲みたいなとなんか思い出せる曲になって、踊りたい気持ちで見てほしいって言ったんですけど、誰かが僕のドラムの演奏を聴いて、あ踊りたかったけどその我慢するのが結構辛かったって言われたい機会になりました。元ダンサブルドラマー店員になりたいです。こういう曲はテクニック的には演奏できる人がすごい多いんですけど、この味を活かせる人はあんまりないですね。まあ誰でも活かせるものではないんで、でわーすごいなと思いながら見てました。さすが年は勝つのはできない、40年の音楽の人生がもう感じられるパフォーマンスだと思いました。もともとの MV も見たんですけれど、まだこんなエネルギーが感じているのが本当に素晴らしかったです。本当に焙煎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たくさん勉強になりました。これからも一緒に勉強したいと思った方々は登録といいねと表せて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今週も見てくれ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バンビーナバンビーナバンビーナバンビーナバンビーナバンビーナ